통증과 이런 아픈 마음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게 내 삶과 나와 관련이 있구나라는 좀 그런 것들을 알아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과학을 한다는 게 그렇게 나와 동떨어진 게 아니구나라는 걸 좀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IBS 우리 동네 과학 토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제가 이제 저희 동네 주민을 생각하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부터 이제 고등학생 혹은 동네 주민들이 와서 즐겁게 좀 보고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을 쉽고 재미있게 만들었으니까 들어주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기초과학연구원, 뇌과학이미징연구단, 그 다음에 성균관대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공학과에 조교수로 있는 우충환이고요. 통증과 감정을 연구하고 있고 사람의 뇌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는 툴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이라는 fMRI를 이용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먼저 왜 제가 통증에 대해서 연구하는지, 그리고 특히 감정 중에서도 아픈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이런 연구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먼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화를 혹시 보신 적이 있는 분들 있으신가요? 아노말리사라고? 오늘 고등학생이 있을 줄로 생각을 했는데, 고등학생이나 초등학생은 나중에 성인이 되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인형극인데, 19세 관람가예요. 그래서 아직은 보진 못하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찰리 카우프만이라고 하는 감독의 영화입니다. 원래는 그 찰리 카우프만이 영화 작가로 굉장히 유명하죠. 이터널 선샤인 같은 이제 그런 영화를 만들고 미셸 공두리랑 같이 그걸 만들었고, 이 영화는 스스로 감독, 그러니까 작가도 하고 라이팅도 하고 감독도 한 그런 영화입니다. 인형극이고요. 이 사람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얘기를 드릴 건데, 이 사람이 주인공인데 그 고객센터의 어떤 고객센터 담당이에요. 전화 고객센터. 이 고객센터라고 전화로 이제 사람들을 응대하는 이 고객센터가 이 영화의 굉장히 중요한 배경인데, 이 고객센터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매일매일이 똑같은 비인간화된 공간이죠. 그래서 이 비인간화된 공간에서 도대체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영화고요. 그 중에 이제 이 사람이, 이 영화는 이제 이 사람이 이런 고객센터 거기에 어떤 대표격인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고, 그 고객센터에 응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컨퍼런스에 이 사람이 강의를 가게 됩니다. 그런 여행의 이야기를 담은 이제 내용입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이 찰리 카우프만 감독은 이 영화에서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제 이 사람이 앞에서 컨퍼런스에서 이제 톡을 해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강연을 하는데 갑자기 약간 멘탈 브레이크다운이 와요. 굉장히 막, 도대체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 비인간화된 세상에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첫 번째 질문이 What is to be human? 이라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가 What is to ache? 세 번째가 What is to be alive? 이런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굉장히 그 익숙한 구조죠? A, B, A-, 숨이 상관의 샌드위치형의 이런 구조에서는 강조되는 게 뭐죠? 보통 가운데 있는 게 강조가 됩니다. 살아있다는 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 영화에서는 이 아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제목 자체가 사실 그런 걸 담고 있는데, 아노말리사, 좀 뭔가 아노말리, 이상한 그 평상시와는 다른 어떤 다른 것이 다가왔을 때 그게 나에게 의미로 다가오고 삶의 의미가 되지 않느냐, 뭐 살아있다는 건 그런 거 아니냐, 아프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뭔가 평소와는 다른 무언가가 나에게 이 상황이 일어났다는 것이고, 그게 인간이 되는 것과 또 연결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뭐, 이 영화에 대해서만 얘기해도 저는 한 시간 동안 떠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즐겁게 본 영화고요. 왜 19세 관람가인지 한번 영화를 보시면서 나중에 찾아보시면, 인형극인데 왜 19세 관람가인지. 자, 그 다음 또 다른 영화 드라마도 가져왔는데, 이 웨스트월드라고 하는 저희 연구실에서는 거의 초반에 필수 우리 랩에 들어오려면 이 웨스트월드를 보고 들어와라 이렇게 할 정도로 이 웨스트월드가 굉장히 중요한 또 어떤 시사점을 주는데요. 이 웨스트월드는
처음 원작은 마이클 크립톤 감독 작가가 이제 쓴 원작에서 시작이 됐고 최근에 HBO라는 데서 이제 드라마로 만들어졌죠. 이것도 19세 관람가니까 여러분 혹시 고등학생이나 초등학생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거나 하시면 나중에 커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웨스트월드는 인공지능 로봇들이 만드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어떤 어뮤즈먼트 파크 같은 건데 새로운 개념의 그 놀이동산 같은 것인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한 명은 여기 이 둘 중에 한 명은 로봇이고요. 한 명은 이 제작자인데 이건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죠. 누가 로봇인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긴 어렵겠지만 이 인간과 거의 유사해 보이는 로봇들이 모인 곳에 사람이 가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그래서 거기서 로봇은 죽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로봇에 의해서 사람은 안 죽죠. 근데 하여튼 이곳에서 이제 던지는 중요한 이 웨스트월드라고 하는 드라마가 던지는 중요한 질문은 도대체 의식이란 무엇인가? 로봇과 인간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이 중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로봇을 의식으로 이끄는 것은 바로 고통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고통에 대한 기억 혹은 고통. 고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또 다른 예를 또 들을 건데요. 이번에는 고통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예입니다. 이 분은 이제 애슐린 블라커라고 하는 분인데 이 뉴욕타임즈에 소개가 됐습니다. 이분은 그 선천성 무통각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태어날 때부터 통증을 못 느껴요. 그래서 그 이 진 이 SCN9A 진의 뮤테이션 때문에 이제 그 채널에 이제 그런 반응이 통증 자극에 대한 반응이 그 없는 거죠. 이 기사를 보면 처음에 시작이 이런 기사로 시작이 돼요. 그 어떤 그 기자가 이제 갔는데 이 애슐린 블라커가 면을 끓이고 있어요. 라면 같은 걸 끓이고 있는데 라면 누드를 끓이고 있는데 갑자기 국자가 빠져요. 그랬을 때 자기도 모르게 손으로 그 국자를 집으려고 집어넣게 되는 거죠. 큰 화상을 입는. 그런데도 이 친구는 통증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선천성 무통각증, Congenital Insensitivity to Pain이라는 이 병의 그 위키피디아를 찾아보시면 여기 극도로 위험한 병이다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계속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통증이 얼마나 저희의 인생에 있어서 인간되게 하는데 혹은 로봇과 인간을 구분하는데 혹은 살아남게 하는데 중요한가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반면에 고통으로 통증으로 또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이제 네이처에 제작 한 3년 전쯤에 이제 소개된 그 뉴스 아리클인데요. 여기서 이런 이제 제목으로 실렸습니다. 우린 통증 없이는 살 수 없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통증과 함께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통증은 이렇게 많으면 힘들죠. 이 밑에는 이제 비용을 보여주는데요. 보시면 통증으로 1년에 드는 비용이 거의 600빌리언 달러 이상이고 보시면 이 심장병이나 암, 그 다음에 당뇨, 다이비티스 보다 훨씬 높아요. 거의 심장병의 2배 정도 비용이 들고요. 우리나라도 통계가 많이 없긴 한데 이 한 10년 거의 벌써 20년 전이네. 20년 전 통계를 보면 암에 비해 10배의 코스트가 들었다고 해요. 지금은 사실 더 심해질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게 이제 지금 뭐 4차 산업혁명 시대다 이러는데 다들 앉아서 코딩하죠? 그러면 앉아서 움직이지 않고 계속 이 일을 하는 그런 생활 습관 때문에 허리 통증이나 그런 통증은 굉장히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프지 않아서, 조금 아파서, 아픔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 드라마에서 가져온 대사를 이제 패러디한 거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아프고 적당히 아프면 좋지만 많이 아프면 안 좋은 게 바로 통증입니다. 자, 통증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프다고 볼 때 뭐 예를 들어서 팔이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어깨가 아프다 아프시죠? 지금도 뭐 아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한번 질문을 해보는 통증이 도대체 어디 있을까? 이거를 조금 바꿔서 질문하면 어디를 봐야 통증을 알 수 있을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 허리에 있을까 통증이?
그러면은 허리 MRI를 보면 알겠죠. 근데 진짜로 허리 MRI를 보면은 통증을 알수 있을까요? 예전에 이제 굉장히 유명한 그 논문이 실렸었는데, NJM이 실렸었는데, 굉장히 좋은 저널이죠. 여기에 이제 허리 통증이 없는 통증 증상이 없는 98명의 허리 MRI를 찍어서 두 명의 전문가에게, 영상의학자에게 정상인 MRI라고 알려주지 않고 판독을 했습니다. 다 정상인데. 모두 통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76% 이상에서 그 허리 MRI에 이상이 발견됐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MRI상 이상이 있더라도 통증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허리 MRI 결과는 통증과 크게 관련이, 물론 이제 큰 이상이 있으면 보셔야겠지만 크게 관련이 없다는 게 정설이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MRI 찍는 비용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비싸거든요. 그래서 MRI를 거의 찍지 않습니다. 왜냐면 MRI, 허리 MRI는 별로 이 통증의 원인을 잘 알려주지 못하거든요. 우리나라는 근데 이제 보험이 적용이 됐죠. 그게 좋은지 안 좋은지는 좀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 그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다른 강연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통증은 어디 있을까? 이 질문을 계속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데카르트가 벌써 이거에 대한 대답을 했어요. 이 데카르트는 위대한 철학자고 과학자고, 그렇죠? 이 그림이 이제 데카르트가 그린 그림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여러분들이 통증에 관한 톡을 어느 학회에 가서 봐도 이 그림을 거의 대부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데카르트의 통증 패스웨이인데요. 데카르트는 이런 식으로 불이 나면 여기 A에 불이 났죠. 그다음에 B에 이게 뜨거운 게딱 전달이 돼서 여기 B의 다리에서부터 손과 선이라고 하는 뭔가 이 라인을 따라서 쭉 가서 머리에서 띵똥 이렇게 띵똥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게 그 데카르트의 벨 시오리라고도 하고요. 벨 링잉 시오리라고도 하고 뭐 스페시피시티 시오리라고도 하고, 우리가 수동적으로 어떤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이게 전달되면 반응한다 이건데, 이 데카르트는 하나는 맞고 대부분은 틀렸습니다. 맞은 게 뭐냐면 뇌가 중요하다는, 통증에 있어서 뇌가 중요하다는 건 맞아요. 근데 틀린 부분은 바로 오늘 강연의 제목인 아픔을 대하는 뇌의 자세가 틀렸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데카르트의 지금 방금 데카르트의 그림과 굉장히 유사한, 아이고 제가 전으로 돌아가서, 유사한 그림이죠. 여기가 이제 피부예요. 여러분들의 피부고, 피부에서부터 이제 받아서 이 페리페럴 인풋을 받아서 스파이널 코드라고 척수에 이 신호가 가고요. 척수를 통해서 이제 뇌로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 굉장히 조금 아까 그림과 유사하죠. 여러분들이 지금 의학 교과서를 펼쳐보면 이런 그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통증 패스웨이 1.0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통증에 대한 이해가 아직 데카르트에서 많이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자, 이 통증 경로, 통증 패스웨이 1.0 이론에 따르면 치료 방법이 뭘까요? 라인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잘라야겠죠. 그래서 자르는 게 치료법이었어요, 예전에는. 이게 이제 1960년, 65년이었나? 그 멜삭이라고 하는 캐나다의 굉장히 유명한 통증 의학자가 이제 사이언스에 논문을 내면서 이런 그림을 실었습니다. 이 그림을 싣고 이게 다 자른 경우예요. 1번, 싱귤러토미, 여기 대뇌부터 여기 페리페리까지 다 잘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른 것들의 통증을 줄이는 효과를 보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 논문에서 결론은 통증이 나아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오히려 통증이 악화되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물론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통증 경로 2.0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이론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논문에서, 같은 논문에서 이제 그 논문이 어떻게 보면 이 통증의 2.0 버전을 제안한 첫 번째 논문이라고 볼수 있고,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이 그 인용이 되는 논문입니다. 그 논문에서 이제 든 예예요. 2차 세계대전에 이 굉장히 많은 그 심각한 부상을 입은 그런 그 병사들에 대한 연구가 하나가 실렸어요. 굉장히 유명한 연구인데, 비처라고 하는 군의관이 이 Pain in Man Wounded in Battle, 그러니까 전쟁에서 부상을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다 영어니까 이제 한글로 좀 요약을 해드리면 심각한 부상을 당한 215명의 군인들 중에 69명, 거의 30% 이상은 안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아파야 되는데 안 아픈 거죠. 그 다음에 55명은 조금 아프다. 그리고 대부분 73%가 나 진통제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신기하죠? 자, 그 말은 뭐냐면 결론은 통증을 느끼는 것은 매우 주관적이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 그만큼 통증은 지금 데카르트의 이론은 뭐였죠? 밖에 자극이 있으면 뇌에서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거였는데 그게 아니라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 예를 이제 굉장히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BMJ에 실렸던 케이스 리포트인데 이 인부예요. 인부가 공사장에서 일을 하다가 점프를 했는데 모르고 못이 이 발에 꽉 박혔어요. 지금 관통을 했죠. 큰 대못이 다리에 관통을 해서 이 사람이 이제 응급실에 실려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못을 조금만 움직여도 너무 아파서 이제 마약성 진통제나 신경 안정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했는데 신발을 벗겨보니까 못은 발가락과 발가락 사이에 이 발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 뇌는 없는 통증도 만들어낼 수 있고 있는 통증도 없앨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노시보 이펙트, 플라시보 이펙트, 요새는 뭐 예능에도 플라시보 이펙트 이런 게 퀴즈로 나오던데 이 굉장히 이 노시보 이펙트도 있어요. 없는데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있는데 없앨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뇌 통증 경로 2.0이 필요한데 이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굉장히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데카르트의 이론에 따른 어떤 그림이라면 자, 대뇌에 이르러서 저희 브레인, 여러분들의 큰 브레인에 이제 신호가 도착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이 신호가 바뀌고 역화되고 이제 그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아픔을 대하는 뇌의 자세. 뇌는 통증 신호를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역화하고 조절합니다. 그리고 뇌 전체가 이 데카르트처럼 어떤 하나의 선이 한 영역에 이르러서 그게 어떤 통증 반응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뇌 전체가 아픈 경험을 만들어내는데 관여하게 된다는 거죠. 이 이론에 근거해서 저희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몇 가지 저희 연구 분야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자기 공명 영상이라고 하는 fMRI 제가 조금 이따 조금 더 설명을 드릴 텐데 fMRI를 가지고 저희는 활동하는 뇌를 찍을 수가 있습니다. 이 뇌를 가지고 이 몸에서 느껴지는 통증을 예측하고 측정하는 게 이 논문에서 했던 거고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활동하는 뇌를 어떻게 찍냐? 이 fMRI는 저희 지금 여러분이 계신 이 빌딩에 바로 옆에 가시면 굉장히 좋은 fMRI 기계들이 있습니다. MRI 기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병원 가시면 MRI 찍잖아요. MRI를 조금 변형시켜서 기계를 변형시키는 게 아니라 찍는 방법을 조금 변형시켜서 찍으면 이 뇌혈류에 있는 그 산소 농도 혹은 뇌혈류량들을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 fMRI는 특히 이 뇌혈류에 있는 그런 산소의 양을 잼으로써 인간의 뇌에서 이 그 신경세포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를 간접적으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꽤나 정확하게. 그래서 이 MRI를 가지고 이제 활동하는 뇌를 찍고요. 특히 이 막간에 광고를 하면 저희 IBS 뇌과학 이미징 연구단, 그 다음에 성균관대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공학과에는 굉장히 좋은 이 MRI 시설들이 있고 3T70, T는 이제 그 자기장 색인데요. 3T 이 숫자가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휴먼 브레인을 위해서 이 3T70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물 브레인을 위해서는 9.4, 그 다음에 15.2 테슬라 MRI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4대의 MRI가 있고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높은 게 없냐 하면은 이제 이 높은 자기장의 MRI를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이 매그네틱 필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사이즈가 그러니까 이걸 이 겉에 싸고 있는 그 사이즈가 굉장히 중요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면 이 안에 들어가는 공간이 굉장히 조그매집니다. 그래서
이 동물 브레인을 위해서 이거 굉장히 지금 조그맣거든요. 여러분들이 직접 안 봐서 잘 모르시겠지만 이따가 혹시 투어를 하게 되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조그만 그 구멍에 이제 동물을 집어넣어서 동물의 뇌를 찍게 됩니다. 그리고 요건 조금 큰 건데 여러분들이 누워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큰 사이즈의 3T, 7T MRI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저희는 뇌 연구를 하고 있어요. 저희 센터에서. 자, 이제 한쪽은 저희가 봤죠? 활동하는 뇌는 이 MRI를 통해서 하고요. 반대쪽은 뭐였죠? 통증을 우리가 측정을 해야 되죠? 통증을 측정하려면 통증을 일단 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는 많은 통증 기계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압력 통증, 열 통증 기계가 있고요. 이열 통증 기계 굉장히 조그만데 이거 하나가 1억입니다. 왜냐면 이 실험을 할때 굉장히 안전해야 되잖아요. 열 통증 잘못 주면 되겠죠? 이 대이지 않기 그런 화상을 저희가 예를 들어서 피험자들한테 준다. 그러면 큰일 나겠죠. 윤리적으로도 안 되고 그분들이 또 화가 나면 저희를 이제 소송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통증을 주기 위해서 이런 굉장히 값비싼 FDA 어프로브를 받은 이제 그 식약청의 허가를 받은 그런 기계를 쓰고 있고요. 압력 통증 기계는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개발한 제가 있었던 연구실에서 개발한 기계인데 여러분들의 이 손가락에 통증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관절 같은데 이렇게 압력을 가지고 통증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전기자극 기계가 있어요. 전기자극 받아보시면 짧은 시간에 강한 전기자극을 받으면 굉장히 불쾌하면서 기분도 굉장히 안 좋고 아픈 그런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저희 연구실에서 아주 재밌게 하고 있는 연구가 이 캡사이신을 이용해서 혀에나 입에 주면은 굉장히 아파요. 여러분들은 평상시에 그냥 먹고 다른 음식이랑 먹죠. 그럼 배가 아프죠. 이거를 혀에다가 가만히 조금만 바르고 가만히 있으면 혀가 아픕니다. 그래서 저희는 배가 아픈 게 목적이 아니니까 혀에다 발라서 이거를 약간 드라이를 시킨 다음에 말린 다음에 이제 스캔을 하면 굉장히 아픈 동안에 그 뇌의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통증을 유발을 시킨 다음에 이 뇌활동 패턴을 가지고 이제 이 저희가 물어본 일단은 이게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가장 최첨단 통증 메저라 그랬죠? 이게 이제 답이니까 요거를 가지고 이제 예측 및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뇌가 여러분들 요새는 좋아져가지고 MRI 기기가 좋아져가지고요. 그 해상도가 굉장히 높아요. 이 여러분들 모니터 보면 픽셀로 단위로 이 해상도를 얘기하죠. 3차원으로 가면 박셀이 됩니다. 그래서 이 큐빅 하나하나가 박셀인데 여러분들 뇌는 3D잖아요. 그래서 3D 스페이스에 이제 있기 때문에 이제 박셀로 치는데 한 20만 개 이상의 박셀을 저희가 다루게 됩니다. 뭐 7T로 가면 더 많아져. 이건 3T, 3 테슬라 MRI에서 이제 보통 이 정도가 나오고요. 자, 그런데 일반적인 연구에서는 저희가 한 30개에서 100개, 많으면 1000개 정도의 관찰, 20만 개의 관찰이 없어요. 저희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MRI 찍는 거 비용도 많고요. 또 사람이 계속 들어가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통증을 한번줄 때마다 한 번이라고 치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많이 모으기가 어렵기 때문에 뭐 이렇게 멘붕 오기 직전 뭐 급하게 해야 되나 해서 이제 나오는 게이 최근에 유행인 인공지능 혹은 기계학습을 이용해서 하는 거죠. 이 기계학습은 보통 머신러닝이라고도 불리죠. 영어로는. 이 머신러닝이 보통 이런 문제에 굉장히 적합 돼 있어요. 이 많은 피처를 이렇게 옵티마이즈를 해서 어떤 내가 원하는 예측을 하는 그런 거에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기법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가져와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머신러닝과 함께라면 이런 통증뿐만 아니라 감정, 다른 뭐 주의, 인지 기능들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겠죠. 대신 이제 빅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여러 데이터들이 필요하고 모두 힘을 합쳐서 해야 돼서 이제 앞으로는 이 하나의 연구실에서 할수 있는 일은 굉장히 점점 제한되고요. 여러 연구실들이 힘을 합쳐서 콜라보의 힘을 이제 추구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도 많은 통증 기반 마커들을 개발을 해왔는데 이거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아까 보여드렸던 그 논문에서 만들었던 패턴 마커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맵을 보여드리는데 브레인에서 이런 영역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 노란 영역들 그 다음에 뭐 파란색 영역도 있고 요거 보시면은 빨간색 파란색이 있는데 빨간색 영역들은 그 영역이 활성화가 더 많이 되면 그 여러분의 뇌에 그 부분이 활동이 막 일어나면 이 사람이 아플 가능성이 더 높은 거예요.
그 다음에 파란 데는 그 영역에 활동이 늘어나면 안 아플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게 다 그 여러분들 방정식은 좀 그렇고 그 리그레션이 리그레션 아시는 분은 아세요. 리그레션이 그 리그레션이 한글로 뭐죠? 회귀분석. 회귀분석에서 이 각각의 변수들이 얼마나 이 y값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값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빨간색은 그 플러스 값이고요. 그러니까 이 값이 높아지면 더 통증이 올라가는 거고 이 파란 거는 올라가면 내려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관계를 저희가 매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브레인과 통증 간의 매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이제 개발을 했어요. 2017년에는 열자극에 의해서 이 앞에 거는요. 10초 정도의 짧은 열자극에 의해 유발되는 통증 세기를 예측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되게 재밌는 게 같은 세기의 열자극을 받아도 느끼는 통증의 세기가 다 다르거든요. 그때그때 달라요. 여러분 옆에 사람이 꼬집으면 이때 꼬집었을 때랑 다른 때 꼬집었을 때랑 예를 들어서 제 아내가 예를 들어서 저를 꼬집는다고 할 때 화나서 꼬집었을 때랑 사랑할 때 꼬집을 때랑은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똑같은 열자극을 줘도 다른 거를 이제 저희가 열자극에 의해 유발되는 통증의 맥락에서 자극의 세기 말고 다른 요인으로 변화되는 통증의 세기를 우리가 예측해보자 해서 열자극에 의해서 변화되는 그런 거는 좀 제외하고 예측을 해보는 모델을 또 만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저희 지금 제가 한국에 와서 또 하고 있는 연구는 이 모델 이름을 터닉 페인 시그너처라고 만들었는데 아직 페이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일부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전부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모델의 일부만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 이런 이제 어떤 영역들에는 강한 그 연결성이 더 강한 통증을 예측하고 어떤 연결성은 약한 그 강한 연결이 더 약한 통증을 예측하고 이런 식으로 연결성을 가지고 뇌의 각 부분이 어떻게 같이 일하느냐를 가지고 통증을 예측했을 때 굉장히 잘한다 이런 걸 보여드린 거고요. 자 그런데 이제 통증은 그렇고 정서적인 아픔 우리 마음이 아픈 거는 가능한가요? 저는 이거 너무 하고 싶거든요. 이것도 아직은 조금 먼 미래 하지만 이것도 저희가 앞당기려고 열심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이제 보여드리자면 2013년에 이런 연구가 사이언스지에 또 실렸어요. Does rejection hurt? 라고 해서 이 거절당하는 게 아프냐? 이 질문이죠. 뭐 대답은 예스였으니까 이제 이런 예스인데 이 논문에서의 대답은 예스인데 좀 얘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 논문에서는 사이버볼 게임이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잠시만요. 여기 영상이 가죠. 처음에는 이 손이 본인이에요. 저 피험자예요. 이 스캐너 안에 들어가 있는 본인이고 이 두 명이 가상의 플레이어가 있어요. 처음에 이게 초반이고 이게 나중인데 초반에는 서로 다 공을 주고 받으면서 놀고 있어요. 저도 게임의 일부가 돼서 이제 놀고 있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피험자는 공놀이에서 제외가 돼요. 그 말은 이제 기분이 나쁘겠죠. 아 내가 이제 나는 왕따구나 뭐 이러면서 기분이 나쁠 때의 브레인을 찍었어요. 그랬더니 이 DACC 도르선 엔테일 싱글 콜텍스라고 하는 이 영역과 이 인슬라라고 하는 이 영역 한글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DACC와 AI, 엔텔, 인슬라 이 영역이 활성화가 되고 이 활성화 수준이 이 사회적인 불쾌감, 내가 익스클루드 됐다, 내가 제외됐다 라고 하는 것과 코릴레이션, 이 상관이 있다는 거를 이게 더 높으면 높을수록 이 사회적 불쾌감이 올라간다고 하는 게 그 논문의 주제, 중심 그 발견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DACC랑 AI, 이 AI는 인공지능이 아니라 엔트리 인슬라가 이 두 개의 영역이 둘 다 이 신체적 통증에 의해서도 활성화가 되는 영역들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자 이런 이제 그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죠. 통증과 거절감은 비슷한 뇌 부위를 활성화시킨다. 그럼 우리가 거절당할 때 마음이 아프다고 하는 게 그냥 비유가 아니었구나.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사회적인 어떤 관심을 받아서 이 연구는 두고두고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연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아픈 게 이 그냥 단순히 몸이 아픈 거랑 다르게 볼 게 아니구나 하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품고 있는데
하지만 문제가 그리 단순하지만은 않았으니 점점점. 자 보시면은 그 논문이 나온 이후에 소셜 페인 티오리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론이 막 만들어지고 심리학자들이 그 발견에 이제 굉장히 흥분해가지고 이제 이런 진짜 소셜 익스클루전이 진짜로 아프구나 몸이 아픈 것처럼 왜냐면 소셜 익스클루전이 또 여러분의 건강을 되게 해치거든요. 그 연결고리를 뭔가 찾았다 해가지고 이제 흥분을 한 거죠. 그래서 막 논문들이 막 진짜 쏟아져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멈췄으면 다행인데 멈추는 게 아니라 love hurts. 여러분이 사랑할 때도 그 뇌 부위가 활성화됩니다. 그 다음에 math hurts. 여러분이 수학을 할 때도 그 영역이 활성화가 돼요. 아 그래서 이상한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아까 말씀드렸던 DACC 영역과 anterior insula 이 영역들은 이 과제, 이 사람이 뭘 하든 상관없이 무조건 활성화될 확률이 거의 20% 이상이나 돼요. 여러분 기저율, 고등학교 때 배우더라고요, 요새. 베이스 레이트를 보시면, 베이스 레이트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베이스라인에서 그냥 이게 일어나는 확률이거든요. 그 확률이 20% 이상이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하든 집중을 하면 이 영역은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뇌에서 이 두 영역은 허브라고 그래요, 보통. 그 어떤 그 네트워크에서 연결이 쭉 돼 있는데 굉장히 중심되는 영역인 거죠.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아, 이 영역들 때문에 통증, 이 심리적인 거절이 통증과 관련이 있다라고 결론을 맺은 그 결론이 굉장히 아닐 수 있겠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결론, 이 영역들이 활성화된다고 해서 무조건 통증을 느끼는 건 아니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제 대답을 좀 해보려고 저희가 이제 머신러닝과 함께라면 우린 할 수 있어. 그래서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나온 논문이 이것도 벌써 5년 전의 연구인데요. 여기서도 이제 비슷하게 아까처럼 활동하는 뇌를 찍어서 예측 및 측정을 하는데 뭘 하냐? 이번에는 거절당해서 아픈 마음을 이제 하는 거죠. 측정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뭘 했냐면 저 최근에 애인한테 차여서 여전히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 60명의 피험자에게 신체적 통증과 사회적 통증 실험을 실시했는데 어떤 실험을 했냐? 이 위에 거는 이제 신체적 통증이고 밑에 거는 사회적 통증인데 신체 통증 실험에서는 열통증 혹은 따뜻한 자극, 안 아픈 따뜻한 자극을 줬고요. 이 사회통증 실험에서는 전 애인의 사진을 보여줬어요. 굉장히 마음이 아프겠죠. 혹은 친구의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전 애인 사진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나중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단어 분석을 해봤더니 슬픔, 40%나 슬픔, 분노, 스트레스, 불안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거죠. 또 물론 이제 통증과 관련된 단어들이 나와요. 이제 내 마음이 아프다, hurt, 뭐 pain, it was painful, 뭐 굉장히 아팠다, 뭐 마음이 아팠다, 찢어지는 것 같다, 뭐 다 이런 게 다 이제 통증과 관련된 단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그 전 애인의 사진을 보는 게 이제 rejection feeling을 가지고 오는데 내가 거절당하는 그 느낌을 다시 일으키는데 그 감정은 굉장히 여러 감정들이 섞여 있는 그런 감정의 형태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이전의 연구에서는 이 통증에만 집중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이 기계학습을 이용해서 패턴 어널리시스를 이용해서 그 신체 통증을 구분하는 통증 뇌 마커와 또 사회 통증을 구분하는 아픈 마음 뇌 마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자세한 얘기는 좀 차치하고 핵심만 제가 전해드리면 이 영역들이 요 DACC, anterior insula, S2 뭐 이런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 지금 들으면 어떤 영역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저를 믿으신다면 이 영역들이 다 통증에 굉장히 중요한 영역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아프면 이 영역들은 다 활성화가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사회적 통증을 전 애인의 사진을 볼 때도 이 영역들이 활성화가 돼요. 진짜로 돼요. 그 말은 뭐였죠? 아까 나오미 아이젠버그 2003년 사이언스 논문에서는 이걸 가지고 아, 이 둘이 비슷하다 이런 결론을 내렸다면 저희는 그 안에 패턴을 보니까 이 같은 영역이 같은 뇌 부위를 활성화시키지만 활성화 패턴이 굉장히 달랐어요. 그러니까 영역은 비슷하지 뭐 그쪽의 뉴런들 신경세포가 비슷하게 위치되고 그걸 반응하는 뉴런들이 비슷한 곳에 있더라도 그 패턴이 굉장히 다른 거죠. 이해가 되나요?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여기 이 동화 사이언스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셨고 그 이전에 그 통증과 신체적 통증과 사회적인 거절이 굉장히 비슷한 그 뇌 부위를 활성화시키고 뭔가 쉐어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이제 헤어져서 마음이 아픈 사람한테 타이레놀을 주자 이런 연구가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타이레놀 드세요. 근데 그게 이걸 가지고 이제 신체적인 통증과 또 사회적인 거절이 어떤 뉴럴 패스웨이를 뇌에서의 어떤 경로를 쉐어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또 타이레놀도 그렇게 스페시픽하지가 않죠. 타이레놀이 통증만 없애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여간. 그래서 이제 이 헤어져서 마음이 아픈 사람한테 저는 타이레놀 주는 거는 약간 뭐 당장은 뭐 두통이 있을 때 먹는 건 괜찮지만 사실은 여러분 헤어진 사람한테는 이 슬픔 아까 40%나 되는 그 감정, 슬픔에 대한 치료가 더 필요해요. 이 제가 찾아본 결과 이 사회적 거절을 당한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통증 치료가 아니라 우울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 잘못된 임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잘못된 이제 이 결론을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연구가 이만큼 중요해요. 어떤 연구를 해서 결론을 흥미로운 결론을 내줄 수도 있지만 그 결론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받는 그런 치료나 이런 것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늘 조심하고 조심하고 다시 생각해보고 다시 연구하고 해봐야 됩니다. 자, 통증에 대한 공감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저희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플 때, 다른 사람이 아픈 걸볼 때, 이것도 똑같이 2004년에, 2003년, 2004년, 2004년에 사이언스에 타니아 싱어라는 그 연구자가 다른 사람의 통증을 볼때 활성화되는 뇌 부위가 통증을 겪을 때, 경험할 때, 활성화되는 부위랑 비슷하다고 해서 페인 엠파시, 다른 사람의 통증에 공감할 때와 이 경험할 때의 뇌가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그것도 패턴이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제 강연은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최재청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알면 사랑한다. 저는 굉장히 동의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아픔을 알면 사랑할 수 있고 더 받아들일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 많은 사람들과 많은 분들의 그런 아픔을 그냥 물어보는 거 말고 물어보면 안 믿어요. 그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이 페인 그러니까 통증 치료에 인종차별이 있다고 많이 오랫동안 보고가 되었는데 왜냐면 흑인들이 아프다고 말하면 안 믿는 거예요, 의사들이.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객관적인 메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아픔을 보여줄 수 있고 그 사람을 알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 가지 꿈 중에 하나는 저희 나라에서 이렇게 소외받는 굉장히 취약계층들의 통증을 뇌를 통해서 그 신체적인 아픔뿐만 아니라 어떤 많은 소외를 당하면서 겪은 많은 아픈 그런 마음들을 실제로 눈으로 보게 해주는 그런 걸 제가 할수 있다면 참 멋있겠다, 좋은 인생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저희 연구실 구성원들이고요. 저희는 여기 제 연구실 이름이 안 적혀 있는데 코코안 랩이라고 저희는 Computational Cognitive Affective Neuroscience 계산, 인지, 정서, 신경과학 연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 멤버들이고요. 네, 감사합니다.